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 너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스타크래프트1 리마스터로 진행하는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시참대전 유즈맵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 5라운드 바로 17초 버티기 유즈맵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유즈맵일지 아직 모르겠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장 시비마스터님, 네꾸마우승님, 그리고 빼세님, 리소스님 모셨네요. 자, 한 분이 오시지 않는지 한번 열어놓고 10초만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아, 아까 저글링 맞기. 근데 나름대로 뭐 재밌었는데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하시면, 어필하시면. 마린 오지게 뽑아야 되는 그 맵이라고요? 그래요. 오케이,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녹화되고 있지? 오케이, 자 17초 버티기. 이건 녹화도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가즈야! 가자. 17초를 버텨야 된다는 거죠? 뭔진 모르겠지만, 네. 야, 씨, 야! 와, 야,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를. 야, 17초 버틸 수 있나요? 갑자기. 아, 갑자기 저렇게 몰려오는데. 아, 밖에서. 아, 이거 한번 깨보겠습니다, 요거. 예. 깰 때까지, 한 대까지 한번 해볼게요. 한 명이 더 있어야지 더 좋겠네, 그러면. 추천하시님 어서 좋아합니다. 네, 오지게 뽑아야겠네요. 오케이, 경기 시작합니다. 가자! 한 명이 없는데 이거 난이도가 꽤 높거든요. 그러면 17초 버티기 유즈맵 바로 M 눌러. M 와, 9, 8, 7, 6, 5, 4, 아, 5초. 야. 아깝네요. 벙커에서도, 제가 봤을 땐 배럭이라든가 좀 뭐, 많이 좀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꿀잼. 아, 벙커가 단단해요. 오케이. 경기 시작합니다. 저글린 공격력 256이라고요? 헐. 아, 뮤탈은 0이고. 가자! M 많이 누르고. 안돼! 8, 7, 6. 아하, 7초에서 또. 아, 아까 5초까지 버텨봤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배럭을 더 많이 찍는 게 어떤가 싶어요. 배럭. 방금 벙커 많이 짓다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번에 배럭으로 한번 다들 지어보죠. 자기 라인에다 지읍시다. 갑자기 또 길막 해가지고 다른 라인에다 짓다가 이제 내 걸 못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한호흡으로 가야 돼. 한호흡으로 시작합니다. 화이팅! 한 두 번만 도전해볼게요. 바로 M 갈겨놓고 배럭. 아, 제발, 야, 제발, 아. 8, 7, 6, 5, 아, 또 5초, 아.
야, 이거 17초를 진짜 이거 못 버티네, 이게. 유닛이 몇 개야? 야. 막판 한 판만 해볼게요. 진짜 찐막. 자, 사람 한 명만 더 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마린보다 SCV 나온 속도가 빨라요. 커맨더 직과 SCV. SCV로? 다들 해봅시다, 일단. 네. 깰 때까지 할 수는 없고요. 자야 되니까. 아이고. 뭔 소리야, 이거. 뭘 로그아웃해? 어? 지금 배틀넷. 설마. 아, 서버 터졌나요? 아, 디아블로2 하고 싶다. 아. 되는데? 들어가 봐야겠다. 네, 트위치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트위치의 명장TV 팔로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유튜브의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아프리카TV 명장TV 추천질찻, 그리고 카카오TV 명장TV도 추천질찻 풀칫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장 예능게임 방송 스타크래프트 1 시참대전 유즈맵 특집으로 진행했던 마지막 라운드 17초 버티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방송 너디 명장TV 채널 고정.